최태원 SK그룹 회장 동거인 김희영 TNC재단 이사장 측이 최근 공개된 김 이사장의 인터뷰 기사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김 이사장이 총괄 디렉터를 맡고 있는 포도뮤지엄은 이날 홈페이지에 오보를 바로잡는다는 제목의 공지를 올렸습니다. 한 여성지 7월호에 실린 김 이사장의 첫 언론 인터뷰에 대한 입장입니다. 포도뮤지엄 측은 4월 초 해당 여성지 기자가 총괄 디렉터의 전시 설명을 요청했고 인터뷰는 할 수 없다고 정중하게 거절했다며 그러나 기자가 인터뷰가 아닌 전시 관련 기사만 쓰고 싶다고 요청했다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. 이어 현장에 도슨트를 할 수 있는 다른 직원이 없어서 인터뷰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총괄 디렉터가 전시 설명을 제공했다고 했습니다. 기자와 나눈 대화를 일문일답 형태로 왜곡해 기사화했던 건데 포도뮤지엄 측은 법적 절차를 포함해 모든 조치를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.